안녕하세요. 2019년 이제 정말 가슴 벅찬 2020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림 로고를 여기다가 그려봤습니다. 다림의 로고를 아시는 분은 뭐 많지 않겠지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이 다림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삶의 철학이라고 그럴까? 뭐 철학은 너무 거창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다림 로고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마음 속에 있는 나무 네 개의 열매, 이렇게 사실 정의한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유혹을 이기지 말자. 이게 이제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그 기독교적인 생각을 생각해서, 당시 저 나름대로 지금 이 세상을 살지만 에덴 동산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욕심도 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도 많이 줘서 여러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에는 사실 그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폐, 누적된 잘못된 거 청산하자, 정직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 올해 2019년을 맞이하면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자, 정말 그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뭐 대법판사를 이제 정의롭게 하자. 아마 거기에 뭐 꼭 이 뭐 이렇게 벌을 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정의로운 사회의 메시지를 정말 그 정확한 룰러, 여기 좌표죠, 정직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판결을 위해서 돈을 쓰고 변호사에게 뭐를 줘서 협상을 하고 이런 그 사회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정의 사회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2019년 메시지를 저 나름대로 주일날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좋은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하나님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도 더 행복하고 제 가족도 행복하고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과연 이 내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저 천국 아름다운 사회와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이 정의구현이다, 적폐청산이다, 뭐 여러가지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 연결되고 있을까라는 의미로 저는 교회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기독교 신구약 성경의 역사관, 뭐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제 믿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에덴 동산에 아주 그 좋은 세상을 다 만들어 놨었다라는 가정이 있어, 천국이 있었다, 저 죽고 나면 저기에 천국이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성경 속에서 잠정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믿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죽구나 저 세상 가면 천당이 있느냐, 이거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잘 좀 보내주세요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이것은 창조했을 때 만물, 인간의 에덴 동산 모델에서, 완벽한 모델에서 타락을, 불행히도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완성된 인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에덴 인류가 퇴출되고 천당에 터출되고 거기서 원죄가 생겼는데, 이 원죄를 그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아담이 잘못한 죄를,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를 졌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활하고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젊은 세대나 우리들 마음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커다란 의문도 또 거기에 대한 이 답변에 명쾌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렇다는 모델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이 엄청난 세상을 누군가 만든 것 같고 그 창조된 세계에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면 될 것이다. 그 노력의 일환이 지금 이 새로운 해에 더 아름답게 될 걸 바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화, 건설, 이 지구촌을 재단장하고 있고 아름답게 하고 사람이 편리하게 가고 비행기 공장이 공항이 생겨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우리 인류의 노력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백도시 물이 끓듯이 막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가 과연 우리가 노력한 그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 역사 발전에 대한 인류의 노력이 과연 바벨의 심판의 모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공헌, 그리고 그런 과학 발달들이 다 어찌 보면은 인간의 노력이었고 그 노력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삶,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또 요즘에 발견되는 도마복음, 유다복음, 마리아복음 이런 내용들의 얘기의 내용의 배경은 저 2000년 전이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서 어찌 보면 새로운 기독교 혁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재림 심판의 이야기가 과연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심판과 재림의 내용이 앞으로도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양심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과 그래서 부활해야 되고 그래서 심판이 있는 종말론적 역사관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고 얼마만큼 이 내용을 정말 심각하게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또 앞으로의 이 기독교를 짊어지고 할 젊은 세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회의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교과서에 내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얘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 시대에 와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축복이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스마트 시대가 되고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은 즉시 통화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타임머신, 인공지능 로봇, 퀀텀 통신 즉시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의하면 절대로 빛의 속도 이상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스메릭을 틀리게 하는 그런 퀀텀 이동 통신이 증명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퀀텀 컴퓨터, 퀀텀 통신이 시작돼서 SK도 퀀텀에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이런 믿기 어려운 정의되지 않은 과학의 내용을 이미 적용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통신 네트워크의 스마트폰의 고화질 이제 4K로도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정말 눈으로 보는 화질 그대로가 나타나는 스마트폰 시대가 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앞으로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의 걱정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해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논리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 이것이 당신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바벨의 심판으로 심판받을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정지하고 이 노력을 하지 말고 지구촌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우리의 자세는 과거 2000년 전처럼 그저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과학을 타치하지 않고 또 문화를 타치하지 않고 예술을 타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구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독교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에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는 우리 인간들이 만약 타락하지 않았어도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었고 그것을 복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 노력,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는 아담에게 한 내용은 타락한 사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살려가는 사람에게는 일이 욕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힘들지만 이 일을 만약에 이웃을 위해서 하고 노력 봉사를 하는 희생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작은 변화에서도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일은 복으로 주신 거고 우리는 그 복의 의미를 예수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구원의 내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좋아하신 하나님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중심한 일이 됐을 때는 아마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생육 많이 나서 그때 두 명의 아담 이브에 따르면 지금 73억, 75억의 생육의 미션과 번성, 같이 배고프지 않고 같이 서로를 문화를 쉐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번성의 땅을 만들어서 과학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엄청난 이 비밀의 축복의 그 과학 세계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을 천국을 구현해야 된다는 미션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게 되면 그 세계가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노력을 하라는 의미의 성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2장, 1장에서 이제 창조를 쭉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맨 끝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다 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가면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고 5일째 창조한 인간 창조 후에 인간이 완성된 것, 인간이 만물을 주관을 완성했다라는 말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한다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 인간이 완성되지 아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인성이 완성됐는데 이 장에서 타락했냐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타락했으니까 아직 어리지 어린 모습의 성장기간 즉 완성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안 되었다 타락해서 안 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에게 해달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만들으라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타락의 이야기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타락과 원죄에 대한 언급이 정말 적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타락과 원죄의 얘기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원죄에 대한 얘기를 오리지널 씬이라는 소위 원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 328년 이후 이 성 아우구스투스가 원죄 정의를 할 때부터 그 논리를 만든 것이지 성경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면 수없이 이 말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죄와 타락과 부활의 논리의 전개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목사님들께서 이해하고 해석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 명쾌한 대답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지난번 IBC 2007년도에 저에게 그 새 밀레니엄 새 천년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톰슨, 저 또 그 당시에 있는 또 어느 네 개의 회사 사람, 저는 아시아를 대표해서 선택이 됐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만든 차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것을 통한 인류의 그 지체로의 연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그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당시 2007년도에는 초고속 통신망 시대였습니다. 이 초고속 통신망과 그 전의 통신은 모뎀을 이용하는 56kbps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1메가로 kbps의 시대에서 메가bps의 시대로 변화되는 그 초고속 통신망이 지금 2015년을 거쳐 2020년으로 가면서 우리는 5G가 5G 시대가 눈에 왔다. 5G의 그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어떠한 정보의 교류와 또 우리의 문화의 교류와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속도대로 변화될 것이다. 또 그 속도로 모든 73억 명의 인류가 웨이크업이 되고 깨어나고 변화되고 정보를 가져가지 바로 생활에 쓰면서 이 지구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분은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초고속이라는 망의 이 포인트가 이 바로 서기 2000년에 출발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서기 2000년 이후 역사는 정말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된다. 모든 인류가 통신망으로, 초고속으로, 그리고 2030년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사람이 그 작은 빈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교통하는 세대가 오고 있고, 지금 특히 2019년 이제 5G 시대가 대중화되는 2020년을 맞이한 이 익스포넌셜리 증가하고 있는 속도의 변곡점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2019년은 정말 흥미진진한 AI도 자율주행도 통신도 또 여러가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보틱스도 아마 새로운 변화의 극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기 2000년의 의미를 자꾸 두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괜히 2000년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그때 1999년 12월 31일 저는 하늘을 보고 혹시 부활되는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실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내용이 이렇게 2000년이 접어들면 초고속 통신 또 GPU 그래픽스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GPU가 급속도로 VR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고, 통신의 비디오 컴프레션, 정보의 바다를 만드는 백문이 불여일기는 한 비디오 컴프레션 MPEG-4 기술이 2000년을 정점으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나오고 하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의 내용이 2000년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지금 하늘의 역사가 꼭 이것이 하늘의 역사라고 표현해서 제가 믿는 기독교를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그 과학의 파워, 인류,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사람 한 명이 세상을 주관하는 힘을 그려보면, 이것이 아담 이브 시절에 그 BC 4000년이죠. 지금 6000년이니까 그 4000년 전에 아담이, 가인이, 아벨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던 이미 철기시대, 청동기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나갈 때 철기, 청동기 시대에 갔을 때 사유재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가인, 아벨의 욕심이 있는 문화가 발생했다고 보면은 아마 어쩌면 그 시대로 인류 역사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면 아마도 그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 사람들이 말을 다루던 진시황 시대, 또 이 뭐 수력을 좀 다뤘죠. BC 2000년대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중화시키는 증기자동차나 증기기관이나 발전기나 이것은 바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20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지금 1980년도 이후 태양열, 솔라에너지, 기타 등등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역사는 이와 같은 크나큰 급변하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주관하라고 했던 창세기의 메시지는 이러한 표로 나타나면서 급격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 여기서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너의 양심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며 그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뜻이 우리가 매일 바라고 함께 노력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저희가 회개하고 반성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나쁜 생각에 빠져서 정말 그 white happiness가 아닌 black happiness로 가지 않는 pleasure로 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서 영원히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가 행복한 2019년을 맞이하기 위한 천국은 어떻게 하면 해피 뉴 이어가 될 것인가 제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되기를 정의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이 땅의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우선 인간적인 생각이죠 풍부한 삶 음식도 좀 건강하면서 다이어트 음식이라도 맛있게 또 사는 것도 편리하게 교통도 더 아름다운 교통수단을 통해서 어디든지 편안하게 복지도 사회복지도 의료도 이런 것이 잘 돼서 편안한 삶을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이 약속하고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인류의 행보가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달이 좀 더 돼서 정말 자율주행도 되고 이 스마트 세상에 알고 싶은 공부도 하고 이웃과도 친해지고 하는 더 풍부한 더 많은 이런 그 과학 발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뉴턴 시절에 몇 명의 과학자들이 세계 과학을 주도했다고 하면 지금은 대학에서도 또 연구소에서도 또 각 회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과학 세상을 통해서 2019년에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되어지고 내가 직원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제가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되면 이 풍족한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는 천국이 과연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내가 천당에 가면 천당의 마음이 행복해질까?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아직 천당 갈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창조된 세상에 있는 자연, 동물, 식물, 과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해 본 적이 크지 않습니다. 맛없는 과일이 좀 있어서 이건 왜 맛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과와 귤과 포도와 이 풍부한 다양한 과일들이 종류가 부족하다고 컴플레인 한 적이 없고 다양한 반려동물들의 종류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에 컴플레인 한 적이 없다고 보면 이미 다 이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유리가 부족해서 철이 부족해서 알루미늄이 부족해서 다이아몬드가 부족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원이 고갈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식량이 고갈된다고 많이 얘기했던 과거의 과학자들이 1950년대 60년대 이야기했던 과학자들 지금 아무도 그것을 걱정하는 식량도 자원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풍족한 지구촌 인류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지구 안에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한 만큼 걱정하지 않은 만큼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만물을 주관하라는 창세기의 얘기처럼 과학을 활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모두가 내 거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목표가 아닌 이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사랑하는 자원으로 우리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만들게 되면 이 세상은 분명히 아름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과 풍부한 것 속에는 훌륭한 인격이 필요하고 훌륭한 인격의 그 기반에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마지막 한마디로 인류에게 던진 메시지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제 개인이 하고 있는 다림의 내용은 어떠한 사회에 컨트리뷰션 할 것인가? 저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작지만 이 세상의 행복을 만드는 2019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올해 이러한 것을 VR 엑스포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정보를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발표를 하면 녹화, 전송, 전세계 스마트폰에 보이는 시대로 가는 것에 이 버틀넥이 되어왔던 강의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더 많은 분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고 학생들도 선생님도 교실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했던 그러한 교실 수업이 스마트 교실로 스마트폰에서 교실이 변화되면 이제 여러분이 교실에 가지 않아도 그 시간에 듣지 않아도 전 세계 어디서나 언제나 볼 수 있는 강의가 된다는 기술과 또 우리가 항상 몸을 들고 다녀서 현장에 가야 봤던 그런 것들을 체감을 이제 퀀텀 즉시 현장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 장치를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에 있고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퀀텀 익스피리언스 기술들을 대중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일반적인 교실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 강사의 얼굴을 코너에 했다가 또 때로는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하면서 자동으로 강사가 학생들을 보면 크게 강사가 이 자료를 보면 강사가 작게 되면서 이 현장에 없어도 마치 이 비디오를 보면 밖에서도 여기서도 이걸 보고 밖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그런 방식의 내용의 AR 프레젠테이션, VR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강의가 충분히 현장에 안 가도 현장 이상의 수업이 될 수 있다. 이제 컨퍼런스는 더 이상 컨퍼런스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퀀텀 라이더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VR로 체감을 하고 또 여러 명이 날아다니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물론 언뜻 생각하면은 이 기술이 이 마치 그 이 기술이 마치 다른 데도 다 있었는데 왜 지금 다림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기술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만들어진 시뮬레이터나 VR, CGV에 하는 여러분 극장, 4D 극장의 그 체어도 제가 처음 만든 회사에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 기술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좀 더 많은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번에 그것을 푸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비싼 장비가 아니라도 고성능의 체감을 정말 느낄 수 있다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생육하라고 했던 창세기의 말씀은 두 명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73억 명의 인구로 변했습니다. 이 구약에 있었던 여호수아 모세의 그 출애굽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고 정말 구약 시대를 보면 피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됐던 그 시절 예수님이 오던 예수님이 BC 한 4년경에 아마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그 당시 인류는 사실은 1.7억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자료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1.7억 명의 예수 시절에 지구촌에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무려 73억 명의 인류가 이 지구 서피스 6400km의 반경에 있는 지구촌 안에 이렇게 분포되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류의 탄생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과학의 발달처럼 증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에 충만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지금 100억을 향한 인류의 이 번성과 또 생육과 그리고 거기에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아도 에덴에는 이 일을 했어야 됐고, 지금 우리는 타락한 마음의 욕심과 이 선악과를 따먹는 마음들로 인해서 가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많은 훌륭한 철학가들이, 많은 종교가들이 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들이 저는 크나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면 다 같은 범준에 있을 수 있는 메시지로 역사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제가 아는 다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2045년, 50년 사이에 우리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커다란 변화라는 것은 싱귤러 포인트, 그때 사람보다 더 똑똑한 지능의 로봇들이 나와서 인류의, 사람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더 똑똑한 로봇이 대행할 수 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싱귤러 포인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더욱 급속도로 가속되는 소위 5G 시대,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없이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2019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가시권 내, 이제 20년 안에 인류는 새로운 기술과 과학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범주 내에서 살게 되는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세례요한이 얘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시간을 하나님 시간으로 보면은 잠깐 2000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소위 타임머신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이 빠르게 느끼는 사람들은 빨리 달리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어느덧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대에 이 현재의 시간들이 어쩌면은 성경의 역사에 한 히스토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전멸되고 이것이 전부 없어지고 여기에 다 무너지고 새로운 천당에 다 가야 된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1장은 여섯 번째 날이니라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보시기에 좋았다, 일곱 번째로 안식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 번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 안에는 아담 이브의 이야기가 곧바로 일곱 번째 날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을 만들 때 내용을 이랬느니라 하면서 다섯 번째 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아담 이브의 이야기에 선악과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구약이 시작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이고, 이 내용 속에는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인류의 역사냐,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모든 내용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예수님의 내용과 달리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기름 부은 자가 돼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한 사람으로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인간으로 돼서 저생을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목사님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느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때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몇 가지의 내용들을 전하면서 정말 행복한 새해 2019년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저에게 행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곧고 바른 기업 다림도 어려운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찬 2019년,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만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림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다림에 있는 저희 노력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행복을 분명히 가져다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